어떻게 보면 내가 생산할 수 있겠는데? 되게 뭔 무너질 때 무너질 때 무너지네. 알겠죠? 초록색 컴프레션 아래는 텐션. 3D 프린터가 얘를 뽑을 수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이는 건데 이 파란색 부분이 서포트예요. 빅뱀이 살짝 겹치긴 하는데 몰라 빅뱀 위로 도로가 지나가는지 됐어? 완벽한 도로 지금도 런던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셜록이나 그런 유명 드라마의 배경이기도 했고 그래서 딱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생각해서 그린 미래로 디자인했습니다. 네. 아래쪽에 드론 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저는 런던아이를 만들었는데요. 이 런던아이를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미래에도 그런 어떤 휴식을 갖고 뭔가 이렇게 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건물들도 같이 구경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래 서울의 주제를 맛집으로 해보았는데요. 지금도 서울의 맛집이 많은데 나중에 주식에 특성화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미래 서울로 이런 주식이 저는 한식 먹으라고 한국 음식을 식당을 만들었어요. 나왔나요? 나왔나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의 서울팀에게 박수만 해주세요. 주체는 과일이에요. 이걸 작아지는 네모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싶은 것은? 꽃 일자요. 휠체어로 만들고 싶어요? 왜요? 미스, 의종, 또, 휠체어. 친구들 오늘 만든 거 3D 프린터로 다 뽑아서 넣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 어떻게 줄까요? 됐다! 됐다! 이것이 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 인형 시작할 수 있나요? 네. 그런데 태어나고 하다가 그래서 갑자기 이 비행기가 1위는 뭐 만들었어요? 비행선 3종 모두 뭘로 만들었어요? 장소와 짱판 거랑 비행기 뭘로 만들었어요? 바나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비행기를 설계하는 게 설계가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쉽고 재밌었어요? 자전거는 다 만들었는데 자전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뭘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가 쓰는 거 3D 프린터로 알겠습니다. 한번 이형 어차피 세 번밖에 못해. 아니야 세 번 못하고 어차피 한 번 하면 다시 조르면 한 번 하면 그 공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공을. 근데 그러면은 아 옆으로 목을 치면 돼. 목을 하면 목을 치라고? 아니 목을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다시 굴러가 이렇게 하면 이쪽이 다시 굴러가. 아 그럼 이거 안 돼봐. 그럼 공 던지면 세 번? 아니 공 세 번밖에 못 던져 안 그러면 다시 또 넣으면 돼 공을. 그리고 그 대시발 다시 그 사전고에 아니 사전고이라고 하잖아. 그냥 그 대시발. 네가 손으로 로봇에 미치다. 강제 강제 다시 보려고 되긴 되는데 이게 뭔가 되게 웃기게 돼 너무. 대신 돌을 찍고 돌아야 돼. 한 번을 해봐야겠어. 시랑이 다시 아니 시랑이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꼬리 저희 청소 로봇 서비스와 그 애완동물을 돌봐주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한 이유는 집안일을 편리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 집안일과 그 모든 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은 첫 번째로 사용할 로봇은 대시랑 닷 그리고 띠미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시의 공발사 기능을 달고 띠미오한테 걸레를 달아서 걸레를 답니다. 그리고서 코딩을 했습니다. 만든 소감은 청소 로봇을 만들어서 보람찼습니다. 대시에 그리고 닷으로 하니까 강아지가 심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다시 움직이지 않고 대시만 움직여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띠뮤의 코딩이 생각대로 잘 안 돼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껍게 그렇지. 이거 경사냐? 우와 신기하다. 색깔별로 지웠던 걸 했는데 그게 돼요 이게. 우와. 시작. 뚠뚜둔뚜둔뚜둔뚜둔. 그래 그러면 이거 지우자. 이거 엔트를 코딩을 했는데 코딩의 컨셉이 뭐냐면은 코딩을 할 때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 뒤쪽 화살표를 누르면 뒤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컨트롤 키를 바꿀 건데 이 ESC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옵션스 들어가. 다 지었지. 이제 부시고 내려갈 거야. 어 근데 뭐가 없지? 뭐 게임 없네. 뭐 게임 좀 채워줄까? 아 건물 다 파괴되라 제발. 자 얘는 반복의 천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건물도 지어보고 싶고 땅도 파고 싶지. 배웁시다. 어,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사람들을 죽여도 되겠지?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여러 개
너는 너 거 움직이고 얘는 얘 거 움직이면서 대사를 순서대로 하는 거야. 손들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라일리. 와, 우와, 배부르다. 어, 저거 뭐지? 아니, 범죄자들인가? 거기서라. 야, 야, 재밌다. 그러게, 너무 재밌다.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너무 좋은데? 응, 친하게 지내니까 좋다. 우리 앞으로도 더욱더 친하게 지내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 그래. 좋아하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